자, 1번은 다항식이 있어요. 두 다항식이 1차의 최대 공약수를 갖는데. 그럼 최소 공배수가 A가 됨을 증명하래요. 1차의 최대 공약수를 갖는다는데, 문제가 두 다항식이 뭐가? 인수분해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 두 개를 더하거나 뺐을 때, 혹은 몇 배에서 더하거나 뺐을 때, 최대 공약수가 뭐로? 인수로, 약수로 존재한다. 요 사실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래서 요 1번식이랑 하고 2번식이랑 할까? 그래서 1에서 2를 빼고 싶어요. 1차라니까. 빼는 순간 어떻게 되나? A-BX. BC 빼기 CA고요. 여기는 A-BX 더하기 C의 B-A니까 여기는 A-B에 X 빼기 C가 되고. 그럴 때첫 번째, 만약에 A와 B가 이둘 중에 하나가 뭐라? 둘 중에 1차니까 얘가 약수일 거다. 최대 공약수일 거라고 상상할 수 있잖아. 그러면 A와 B가 같다면, A와 B가 같으면 1번식하고 2번식이 똑같아요. 만약 A와 B가 같으면 AX 더하기 AC, AX 더하기 AC 같으니까 뭐야? 최대 공약수는 2차야. 따라서 이건 불가능. 1차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최대 공약수가 이제 그러면 X 빼기 C가 최대 공약수야. X 빼기 C가 최대 공약수니까 1번식은 X 빼기 C의 인수분해가 곱해서 BC가 돼야 되니까 X 빼기 B를 인수로 가질 거고, 두 번째 식은 X 빼기 C와 뭐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질 거잖아.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L이라 하면 최소 공배수는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개를 하면 X3제곱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더하기 AB BC CA X 빼기 ABC야. 근데 아직까지 조금 뭔가 덜 보였지? 뭐가 덜 보였어요? 요거 힘을 보여라가 아니라 요게 0이 되는 걸 보여야 되잖아. 그럼 0이 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얘가 X 빼기 C를 인수로 갖는다 그랬잖아. X 빼기 C를 인수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 식에서 잘 보면은 여기 X제곱 빼기 B 더하기 CX가 더하기 BC고, X제곱 빼기 A 더하기 CX 더하기 AC인데 여기에서 이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돼야 되잖아. 둘다 동일하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0이잖아. 그러므로 최소 공배수는 X3제곱 AB BC CA X 빼기 ABC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1번은 됐나? C는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등등등등. 다 됐죠? 얘가 최대 공약수가 1차다라는 거에서 보통은 더하고 빼고 할 거잖아. 지금 빼서 보면 X 빼기 C가 뭐다? 인수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좀 해줘야지. 그러니까 뭐 A와 B가 같이 쓸 경우는 안 되고, 얘가 최대 공약수라면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 됩니다. 다음 2번은. 자, 2번은. 둘의 최대 공약수가 몇 차야? 2차래. 그럴 때 PQ로 말해. 역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는 뭐를 해야 된다? 두 개를 빼거나 더하거나 몇 배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그쪽에 약수로 뭐야, 최대 공약수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야 돼. 자, 그래서 얘를 나는 라지 A라고 하고 얘를 라지 B라고 두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라지 A 더하기 라지 B를 한번 해볼까요? 하는 순간 2X3제곱 더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2X예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뭐가 최대 공약수가 2차로 존재하는데 얘를 보면 x로 묶어내면 2x제곱 더하기 b 더하기 q x 더하기 2야. 이제 확인은 얘가 최대 공약수가 2차인 중에 하나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잘 보면 다 상수항이 존재하므로 0 집어넣었을 때 0은 아니야. 그 말은 얘는 인수가 안 된다고. A와 B의 인수가 안 되니까 최대 공약수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뭔데? 2x제곱 더하기 B 더하기 QX 플러스 2가 되어야 돼. 그럼 여기서 A 빼기 B를 하면 A에서 B를 빼는 순간 3차가 사라져서 P-QX제곱이고 다음에 더하기 2X 빼기 2잖아. 자, 이 상태에서도 뭐라? 최대 공약수가 2차라고 하니까 이것 자체도 뭐야? 최대 공약수가 돼야지. 근데 단 얘하고 얘는 뭐다? 서로 수인수를 무시하니까 얘도 최대 공약수이고 얘도 최대 공약수라 한다면 얘와 얘는 서로 실수배의 차이가 실수배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하고 여기 2를 쳐다보니까 이놈의 마이너스 1 하는 게 얘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므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P-Q는 얼마고? 마이너스 2고 P-Q는 P-Q는 여기 2니까 마이너스 2죠. 여기에 마이너스 1 하는 게 얘니까. 뭐라? 그럼 고맙네.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2Q는 0이니까. Q는 0, P는 Q가 0에 P는 마이너스 2. 그래서 Q는 0, P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두 문제 다 동일하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최대 공약수는 어디다? 두 개를 더해서 빼서 몇 배에서 더하고 빼도 그쪽에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는 거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좋은 문제였어요.